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좀 변해가는 계절이어서 때라서 옷을 어떻게 입으셔야 될지 고민스러우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위에다 이제 겉옷을 하나 더 걸칠까 그러지 않을까 그러다가 겉옷을 걸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도 땀을 좀잘 흘리는 편이어서. 우리 최영훈 형제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어떤 부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게 되는 오늘 첫 오프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뭐가 있다 그러죠? 아침이 밝다고 말하죠. 또 어두울수록 그 광명함, 빛이 더욱 밝게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뒤에 있는 이 배경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자면 배경과도 같은 그러한 구약, 그리고 실체, 실물과 같은 그리스도를 잘 대비해서 구약의 이 배경 속에서 실체를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된 전체적인 취지는 히브리서 이 본문 자체를 깊이 그 나누기보다도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조금 나눠야 될 필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부분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대제사장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말씀이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리 생각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세 파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의 기원과 그 발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변질되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과 대조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제도 혹은 제사장 제도의 기원과 발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그것이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 그림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벨, 노아로 이어지는 그 그림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또한 보게 되고요. 이때의 경우는 각각의 개인이 독립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하셨을 때에 각 가정마다 양을 잡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단위로 그 양의 고기, 음식을 먹도록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제물을 또 먹는 이 과정,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사의 단위가 이제 한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이 발전해가는 다음 단계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어떤 지파죠?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를,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지파에 몇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뭐, 그런 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전혀 다른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까지 찢어지게 되고,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오늘 5장 1절에 나오죠.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렇게 제사장들이 구분되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도 큰 대제사장으로 불리우시는 분인데요, 유일합니다. 그렇게 불린 분은 성경 전체에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칭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영어로는 앞에 Great로 되어 있습니다. Great. 먼저 이제 제사장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오직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요, 나중에 민수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지명해서 불러서 이 사람들만 제사장의 역할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론에게.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느냐. 똑같은 우리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못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즉각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죠? 예. 그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을 다 나오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파를 뭐죠? 대표하는 지팡이들을 전부 가져오게 해서 또 아론의 지팡이까지 포함해서 그 지팡이들을 예, 성소에 두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날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는 열려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이제 않았는데요. 물론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상한 일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요시아 왕과 같은 그 요시아가 아닌 것 같네요. 예, 지금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아주 그 선한 그리고 능력 있는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분향하겠다고 해서 성소에 들어갔죠. 예,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일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울러서 출애굽기 29장 1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기를 정결케 해야만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제사장의 조건은 29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러한 그 옷과 복장을 일일이 다 그 지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옷을 입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흉패를 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관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는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데 결격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뭐 이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림자로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서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 위임하여 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 임명식,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의 연약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도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아무 마음의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소를 데려왔으니까, 양을 데려왔으니까 그냥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동족, 형제를 보면서 이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범했는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했으리라고 저희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동정하시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동정하셨는지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1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에는 큰 무리들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혹은 그 전체를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참으로 불쌍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어서 저들이 방어하고 유리하고 짐승에게 희생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지 못하고 그저 삶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엉뚱한 데서 삶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셨을 때 너무 안타까우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이것을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는 어떤 무리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참 얼마나 배려가 깊으십니까? 자기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이 지금 얼만큼 배가 고픈지, 이런 상태에서 저들이 그냥 이 귀갓길에 오르게 되면 저들이 얼마나 힘든 귀갓길이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미리 마음을 쓰시고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울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셨는지를 잘 배우면 우리의 삶에서 또 적용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러한 몇 가지 자격,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내킬 때만 또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방식으로 섬기게 되었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임무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시기에는 한 사람의 제사장만 있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우리 히브리서에는 갈린다라고 그 단어 표현을 했죠. 갈린다. 이 교체되는, 체인지되는 유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체인지가 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즉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해서 80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명. 80대를 내려온 거죠. 80대. 그들이 어떻게 구약에서 주신 지침대로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또 충분히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명의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이제 80번째까지 가야바 때까지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이어졌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뒤로 이제 인간 대제사장은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오늘날도 대제사장은 없는 거죠. 예.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사유에 대해서 7장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이렇게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임명이 되고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대신하고 대신하고 대신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그 직분,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한 분만 이 직분을 취하시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분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인데, 또 달리 말하면 이분은 전임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직분을 승계받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이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대제사장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대제사장. 그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섬기시는 그분이시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바뀔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그 직분의 완전성, 영원성뿐만 아니라 이분의 사역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도가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변질이 있었는지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대로 제사장직이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계속 그렇게 그것이 유지됐을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이야. 인정해. 그리고 추인하는 절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이방의 군주들이나 총독이 임명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C 174년 내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이방 군주에 의해서 야손과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BC 162년에 데메트리오 1세라고 하는 군주에 의해서 알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또 BC 152년에는 안티오커스 4세라고 추정되는 이 군주에 의해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걸 뭐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시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고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바뀐 이런 사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군주에 의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임명된 이러한 역사적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대단히 그 암흑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세력, 이방의 집권에 이렇게 뭐랄까 붙여놓는 이런 상태. 제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속에 받는 치욕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치욕스럽다. 어떻게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을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임명,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 시대에 우리 주님 당시에 대제사장 기억하십니까?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시대,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사장이 누군가 임명되려면 전임 대제사장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두 명 이름이 나오고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생존하고 있고 둘이 똑같이 당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이방 통치 세력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게 된 이런 사실.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상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A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야? 누가 할 거야? B교회는 누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거기서 일하게 될 거야? 하면서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임명하고 때로는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권한을 세상 정부가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혁교회로 전환한 개신교 가운데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영제국의 왕이었죠. 대영제국의 왕이 영국 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수장, 성공회 수장이 그러한 주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성공회는 이러한 조직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주 심한 핍박이 그 땅에 임했죠. 존 번연 같은 경우도 그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고 수많은 그 청교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세상 정부가 교회에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으로 그 장치를 다 해놓았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임명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세우심이 아니라 사람의 투표나 사람의 결정권에 따라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아주 최근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국의 개신교 교단 가운데 어떤 교단에서 교단 총회를 열고 그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한 달 안쪽으로 있었습니다. 몇 개 교단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중에 한 교단은 여성 목사를 교단 총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 여자 목사가 그 교단을 다 대표하는 전체적 대표하는 분이 됐습니다. 누가 그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제도의 그 변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자질 가운데 우리는 동정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4장 15절과 16절 그 부분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시다. 체휼한다고 하는 말은 뭐죠? 매우 동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되셨는가? 그것은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똑같이 삼시세끼 식사를 하셔야 됐고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시고 여러 경험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모양은 우리와 똑같은 몸인데 그분은 식사를 통해서 이 건강을 관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몸이 예를 들어 아니셨다. 식사를 전혀 안 해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그리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아도 전혀 그 생명에 문제가 안 되시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데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 그러면서도 이분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은 너무 잘 아시는 이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분이 되셨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 겪는 시험이 무엇인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넘어지게 되는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하는지 그분은 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수많은 그 시험이 그분에게 갔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 시험 때문에 마음의 유혹을 받아보시는 그런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저 집에 물건을 좀 갖다가 그냥 살짝 먹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시험 앞에서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죄성이 그분에게는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그런 분이시다.
5장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사람 가운데 취해졌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쭉.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도 천사라든지 어떤 존재로부터 취해진 게 아니라 바로 인간 가운데서 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계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그 오셨어야만, 사람이어야만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권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해져야만 했고,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고 죄를 짓고 이러한 잘못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대제사장이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마음에 충분히 용납할 수 있었다. 여기 용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죄를, 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뭐, 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 정도 죄는 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죄를 합리화해 주거나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납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그 죄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는, 판단해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가를 충분히 동정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용납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인자하게 참을 수 있는 또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다. 나를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그릇되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를 보아주는 이런 거죠. 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대제사장들의 면면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백성들의 연약을 동정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서 잘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네, 이 아들들도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제사장들이었죠. 신약시대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 역사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안나스나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재물을 자기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점 공급자로서 양과 소 같은 것들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 또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성전세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때로는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대제사장 일 가문이 그 당시에 이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년에 그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을 동정하고 백성들의 연약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드리려고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동정심, 백성들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너무 깊이 아시고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참 특별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계통 제사장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유사성과 대조되는 점을 그냥 빠르게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마음대로 아,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라고 하면서, 그죠? 5장 6절에 내가 네가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임명, 인정.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가지신 게 아니다. 두 번째, 사람 가운데서 취해졌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됐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물을 드린 분입니다.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셨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5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예물은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공경의 마음을 표현으로써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성전을 가지고 가는 짐승이라든지 값진 것이 다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드려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죄 때문에 드려야만 했던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예물과 제사를 다 봉사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우리 주님과의 대조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바로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금 우리들을 섬기고 계시죠.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에 의해서 계속 갈리는 체인지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세 번째, 재물이 다르죠.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와 황소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네 번째는 이 제물의 효력인데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제물은 잠깐 동안만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범죄하면 또 다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죠. 우리 주님의 이 제물로서의 효력은 바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차가 다르다고 하는 점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정결케 되고 그리고 비로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 3절에도 나오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 또 뒤에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앞서 자기 죄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만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또 왕이신 분입니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직분이 함께 주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제가 사용한 것 같은데요. 여러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오늘 약간의 배경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폭넓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공부에 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